갑자기 그걸 본 게 아니고 계속 거슬렸던 거예요. 계속. 깰만도 안 돼, 안 깨고. 여기서 들은 이야기로 오늘날에 김성수 씨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서 자빠졌으면은 김성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냥 재우셨으면 아마 제가. 그래서 닿으면 네. 너는 이거 나오지도 못했어요. 여기. 지금 아마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맥주캔을 던짐으로써 잠자는 김성주로 깨웠다. 깨워준 거죠. 진격의 김성주로. 그럼요, 그럼요. 진짜 예능 MC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젊은 유망주들 있으면 이경규 아카데미에서 1년만 고생하시면 정말 폭풍 성장합니다. 폭풍 성장합니다. 들어왔을 때. 폭풍 성장. 진짜. 괴롭히고 목 조르고 막 네. 새로운 세상에 보인다니까 새로운 예능의 세계가 딱 보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딱 한다는 소리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아 못하겠어. 뭐야 이거. 아,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기할 수 있었던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제가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저 말고도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진행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방송적인 능력이나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뭐 잘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에는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을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주는 사람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약간 좀 성실함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12년 동안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충실하게 네. 달라붙어서 하는 습관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이 몇 개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5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를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하지 힐링하고 그래서 제가 캠프 하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쁘지 아니한가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개수 많이 하는 거에 욕심을 많이 좀 내서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지면 굉장히 조바심 내고 또 하나 또 이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그런 그 조급함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할 역할이 있는지. 그래서 그 나이가 좀 들면 네네. 아직까지 우리 방송계에는 없는 포맷인데요. 네. 스포츠와 관련된 네네. 토크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우리의 스포츠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엄숙하고 승부에만 집착을 해서 네네.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나라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스포츠를 보면 네. 스토리가 굉장히 풍성해요. 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드리면 올해 류현진 투수가 네. 미국에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근데 류현진 투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처음 홈런을 맞은 상대 타자가 누구냐는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LA 에인절스의 네. 조시 해밀턴이라는 타자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조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국내의 뉴스에도 좀 소개가 됐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 뉴스와 그 사람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근데 그 뭐냐면 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던 선수인데 네. 외야수입니다. 네. 외야수인데 이 선수를 좋아하는 6살짜리 꼬마애가 소방관인 아빠를 졸라서 네. 먼 거리에서 그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가장 잘 보이는 외야에 둘이 앉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해밀턴 화이팅을 외치죠. 네. 근데 아빠가 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좀 선물해줘야 되고 생각해서 해밀턴을 불러서 해밀턴! 이따가 공을 혹시 잡게 되면 우리 아들한테 공을 하나만 던져줘. 네. 얘기했더니 해밀턴이 알겠다. 상황이 오케이. 되면 내가 던져주마. 마침 해밀턴이 공을 잡고 네. 공을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관중석을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공이 정확히 날아간 게 아니고 조금 짧게 왔어요. 공이.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예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거기가 6m 되는 곳이었는데.